맞잖아, 얘들아. 뭐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봐라. 어? 돈 많은 20대를 뭐 유입시키라 그러는데, 야, 아프리카가 유입이 될것 같아? 절대 안 돼, 내 생각은. 어? 우리가 막 이제 진짜 뭐 공중파 케이블을 겨냥하게끔 뭐 진짜로 뭐 기본적인 마이너가 만 명을 찍고 메이저가 10만 명을 찍는 그날이 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돼. 근데 그걸 넘어서려면 유입이 많아야 되는데, 20대가 아프리카를 아는 사람이, 20대 중에서 아프리카를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 20대 아프리카 모르는 사람 존나 많어. 막말로 고딩들이야, 뭐, 뉴스 나오고, 막, 유튜브에서 친구들이 뭐, 아프리카 봐봐라.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해서는 알고 있겠지. 아프리카를 보는 사람 많이 없어. 말로만 들은 사람 많지.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누구 BJ가 할까, 누구 있는 사람은 알겠지. 근데 아프리카를 저녁마다 보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어? 유입을 시키려면, 뭔가 TV 같이 고정이 이제 재밌는 뭐 드라마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프리카 방송은 라이브기 때문에, 재미있는 날보다 재미없는 날이 많아. 그래서 흥미가 바로 떨어져. 어? 막말로 존나 재밌는 드라마 있으면 여러분들 맨날 시간 약속, 와, 55분에 치킨치킨 놓고 보잖아요. 그런 게안 된단 말이에요, 라이브라 가지고. 근데 유튜브 동영상은 다르지. 왜냐, 재밌는 부분만 짝짓기 해가지고 다, 자막 편집 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클릭클릭 하면서 재밌네. 다른 거 봐야겠다. 클릭. 다른 거 봐야겠다. 클릭. 그리고 휴대폰에 자동적으로 깔려져 있는 게 유튜브야. 그러니까 유입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 휴대폰 구글은 무조건 돼 있어. 어? 근데 만약에 핸드폰을 샀어. 근데 아프리카가 깔려 있어. 그냥 초기 단계부터 다운로드 안 받아도. 그러면 유입이 되겠지. 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아프리카를 알아야지 깔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아프리카 TV를 내가 봐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게 없잖아. 의무가 뭐 스포츠 뭐 이런 거. 막말로 아프리카 프리메이어 리가 뭐 이거 해봤자 네이버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어?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TV가 시청자도 안 나는데 뭐 너네들이 막 이런 말 하지. 아프리카는 왜 판권 안 사요? 그런 뭐 리그 같은 거왜 판권 안 사요? 시청자가 안 나오니까 안 사는 거야, 병신 새끼들아. 막말로 사가지고 40만 명 네이버처럼 쓰면 소승희 대표님 미쳤다고 안 사겠냐? 어? 시청자 수가 안 나오니까 안 사는 거야, 병신들아. 왜안 사냐고 물어보지 마.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네이버가 이미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막안 사는, 아, 바깥, 나 또? 나 또? 나이 또? 아, 100개 감사합니다. 바니나님, 21개. 아, 감사드립니다. 100개. 팬으로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아프리카는 지금 이런, 지금 시청자라도 안 떨어져 나가게끔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 같아. 솔직히 뭐 동접이 뭐 하루에 뭐 20만 명은 나오는데 거기에서 솔직히 돌려먹기고 아프리카 TV는 아니 아프리카 청자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5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자꾸 개소리짓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아프리카 TV는 원래 방학 들어가면 시청자가 늘고 방학 끝나면 시청자가 떨어져요. 특히 봄방학, 겨울방학 끝나고 봄방학 치는 시청자가 원래 안 나와요. 예, 원래 안 나온다고요. 무슨 뭐 예전에는 뭐 시청자 수가 맨날 뭐 몇만 명 찍은 줄 아나 봐. 똑같아 지금. 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이 양반들아. 결론은 이제 분포가 많이 돼서 시청자 수가 적어 보이는 거겠지. 똑같아. 다 분포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지. 시청자 늘게 여러 방법 광고하고 쫑크 안 주냐 관계자들이. 내가 말해줄게. 시청자 수 어떻게 늘린지 알아? 아프리카가? 너네들이 미친 새끼다 친구들한테 아프리카 봐라 그래. 어? 막말로 동접이 20만 명이야. 한 명씩 친구한테 봐라 그래. 의무적으로. 어? 세 명한테 말해 60만 명이야. 니들이 만들어야 돼. 그런 거를. 아프리카 보라고. 어? 아무로 씨발, 지하철 광고, 뭐, TV 광고 때려봤자 그 사람들이 볼것 같아, 아프리카 TV를? 어?
안 봐. 드라마나 보지, 뭐 공중파 그런 거나 보지, 예능이나 보지. 아프리카 안 봐. 왜냐?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알아? 연결고리, 도끼,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 막말로 처음 보는 사람이 내가 여기에서 이 말하고 있다. 지금 노가리 까고 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철구 지금 보잖아? 어? 이 새끼 방송 왜 이렇게 많이 보지? 재미 더럽게 하면 다 이래. 나랑 여러분들이랑 친근감이 있고 오래 봤으니까 지금 말하는 것도 그냥 노가리 까도 아 철구 재미있네. 역시 노가리가 최고네. 이질하라는 거지. 처음 보는 사람은 노가리 까면 재미없어요. 왜? 나에 대해 잘 모르니까. 병신들아. 어? 컨텐츠 할때 내가 시청자가 수가 많은 이유는 나를 모르는 사람도 그냥 컨텐츠 때문에 보는 거야. 어? 오늘 같은 경우 요가. 뭐 때문에 봤을까? 여자 빵집 보려고 보는 거야. 여자 빵집 보려고. 더러운 변태들 같은 새끼들. 그 새끼들 때문에 시청자 수가 는 거야, 얘들아. 요가하니까 여자들이 막, 어? 오빠 막 그러니까, 어? 어우, 씨발, 좆대네. 그러면서 계속 쳐다본 거라고. 맞잖아. 그러니까 컨텐츠가 가장 중요해, 중요한 거는. 시청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뭘 내가 봐, 뭐. 뭘 케미님한테 지령을 받아요? 나 지금 개소리 하고 있어. 아니, 뭔 소리야. 아니, 내가 컨텐츠에 대해서 욕을 하고. 아닌데, 이 새끼는 뭐 지금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네. 아, 자야지, 얘들아. 내가 잘난다. 나 피곤하다, 이제. 배인 시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아, 우리 신하인 승기자님 항유다 형님께서 별풍선 산삼치개 감, 337개 히릿. 아, 항유다 형님 산삼치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NS 쫑짱님께서 팬클럽 가입할게. 감사합니다. 아, 우리 항유다 형님이랑 우리 남순이 팬 100개. 아, 정말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여러분들, 우리 팬들도 남순이랑 팬클럽 가입 좀 많이 해주세요. 항로다님도 삼삼중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나 지금 너무 졸려, 얘들아. 목도 나갔고. 나 오늘 방송 많이 했어.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얘들아. 어? 근데 이 아프리카 보면 이런 새끼들 존나 많어. 솔직히 아프리카 보는 사람 시간대가 다 다르잖아. 10시에 보는 사람도 있고, 8시에 보는 사람도 있고. 까가기님 101개 아이고, 아니긴 우리, 했습니다. 가기 형님께서 101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101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앙키모띠?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냥 10시부터 보던 사람은 이 새끼 창렬방송하는 생각하는 거고, 3시부터 방송하는 사람은, 아, 그래, 잘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새끼가 보는 시간에, 아, 이 새끼 3시간 했네, 2시간 했네, 4시간 했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봤자 그 새끼가 10시에 들어가가지고 2시간 보면 2시간 본 거야, 그냥. 어? 결론은 뭔지 알아? 10시 하는 게 나아. 10시 되면 사람들이 그냥 다 보는 시간이야. 잠자면서 침대 밑에 그냥 누워가지고 할 짓거리 없으니까 휴대폰 다 보면서 철근방송 안에 보는 새끼들이라고. 중요한 거는 10시 해가지고 새벽까지 하는 게 낫고, 점심 3시 해봤자 거의 다 학교 가고 회사 가고 이제 그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못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 소리야, 뭐 상다를 쳐. 아, 2시에 뭐 몇만 명 넘은 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솔직히 아울러스, 나 너무 어지럽다. 결론은 뭐냐고요? 그냥 니 뒤지라고. 뒤져. 간장목 주워 보여주세요. 아울라스 솔직히 나 노잼이, 이번 반 노잼이라 그래 생각해. 배경 자체가 너무 다 똑같아. 그냥 바뀌야. 예전에 원 같은 경우에는 막 들어가면서 뭐 흥미진진한 스토리라도 있었지. 솔직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아울라스 하는데 독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이 새끼 내가 이렇게 재미없다 그러면 이 새끼 재미없어 보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어? 내가 뭐 여기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아울라스 하고 싶어 하면서 막 그냥 아울라스 하면서 개드립 치면 아이 새끼 그냥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거야. 족구가 재밌으니까 됐다 이말 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재미없다 함으로써 아울라스 하면 시청자 몇천 명 빠져요.
알아서 했잖아, 아까 전에. 그러니까 자막이 없으니까 뭐라 시부린지 모르겠고, 스토리도 모르겠고. 차라리 자막이 나오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석이 없으니까 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냥 길만 찾으러 댕기고. 아니, 씨발, 뭐, 위로 찾기도 아니고. 어? 아니, 뭐, 내용을 알아야지 뭐 하는 건데, 뭐, 그냥, 씨발, 뭐, 두드려 맞으면 그냥 도망가다가 그냥 길만 찾고 뭐 위로 찾겠지. 이게 스토리도 모르는데. 맞잖아, 얘들아. 뭔가 스토리를 이해해야지, 뭐. 뭔가 이제 길을 찾더라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저 모르는데 그냥 길만 찾고, 아, 뽀록으로 길 나오면, 어우, 씨발, 여러분들 게임 잘하죠. 이지랄 까고 있고. 맞잖아요. 누나한테 넘겨줄게. 아, 나 못하겠어, 올라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뭐, 자막 나오면 그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스타에서 이기는 모습 보고 싶다고요? 아, 그래, 닥쳐, 이 병신 새끼야. 건빵 새끼가 이런 말 하니까 존나 족같네요, 진짜. 예? 내가 왜 스타를 하는지 알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줄게. 별풍 안 터져, 이 병신아. 어? 별풍 안 터져. 그리고 시청자도 나한테 쌍욕을 해요. 스타 좀 그만해라고. 막말로 나 스타 많이도 안 하는데 일주일에 두번 하는데 그거 가지고 존나 개지랄 한다고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시청자도 안 나와 스트레스 받지. 별풍선 안 나와 스트레스 받지. 어? 그냥 스트레스 쳐받지. 스타는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대회 생길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랭킹즈 뭐 이런 거할때 이제 하는 거지. 나는 솔직히 스타 의미가 없지. 내가 뭐 이재동님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개 의미 없는 개 헛짓거리예요. 어? 차라리 스타를 할 바에는 보글보글을 할게요. 개 의미 없어요. 집주인 할아버지 반응 궁금합니다. 뭐라는 거야, 저 병신 새끼. 집주인 할아버지님이 왜 궁금해? 이번 주에 해요, 여러분들. 제발 내 방송 X도 안 봤으면 오피녀야. 저좀 닥치고 있어라. 어? 미친 새끼야. 내 예전에 조심이었으면 하루 방송하고 하루 올라가지고 여자만으로 댕겼어. 술 처먹고, 어? 일주일 그냥 서울 가가지고 나이트클럽 땡기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방송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뭐 초심을 잡고 있어. 내 방송 좀 X도 안 봤으면 초심 드립 좀 하지 마라. 재미없어. 그만해. 어? 예전에는 공지도 안 쓰고 그냥 너희들은 지져라. 나는 그냥 한기로 흘린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리 지랄해도 안 듣고 그냥 방송 켜가지고 또 그냥 방송하고, 일 방송하고 서울 가가지고 일주일 쉬고 여자만으로 댕기고 술 처먹고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신대리랑 같이 부비부비 하면서 노루 댕기고 그랬어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 조심 드립이야. 미친 새낀가 저거. 말도 안 되는 개 헛소리 짓거리고 있네. 또두루 쳐맞으려고. 예? 시즌1은 달랐지. 시즌1은 진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모든 거를 이제 보여준 시간이고, 시즌1을 돌아갈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 뭐, 초심도 들어봤자 돌아갈 수가 없는데, 초심들이 뭘 왜, 어? 간장 먹으면 바로 씨발, 요즘에는 바로 정지예요. 예? 한개 팬들어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기 없었으면 뭐가 똑같아, 이 정신 나간 새끼야. 막말로 지는 뭐한테 간장 부어가지고, 운영자님이 와라 그래가지고, 나 바로 운영자님한테 무릎 꿇고 사죄했어, 미친 새끼야. 어? 연기 없더라도 이 새끼야, 운영자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대가리 받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끼야, 바로 선비야, 똑같이. 개소리하고 있는데, 내가 시중한테는 뭐, 운영자 뭐, 신경 안 쓰고 뭐, 개, 짓거리인 줄 아세요? 막말로 간장 뿌렸을 때도 운인자가 아무 말안 했으니까 계속 뿌린 거지. 운인자가 간장 뿌려가지고 이거 뿌리지 마세요.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대가리 받고 바로 그냥 안 뿌렸다고. 요즘에는 이제 아프리카 자체가 너무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됐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어?
그리고 아프리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고 싶겠냐? 아프리카도 야동 틀고 싶고 뭐 심하면 뭐 저작권 필요 없지 뭐 케이블 공중파 틀고 싶고 그러겠지. 어? 총다 말아지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소수의 대표님이 고소를 먹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겠지. 이 병신 대가리 없는 새끼들아. 너무 이제 막 케빈님한테 너무 지랄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너네들이 다 만들어 신고 충돌 때문에. 아프리카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뭐야. 방통위에 신고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방통위 압박을 받으면서 소수의 대표님 대가리 깨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이제 계속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러는 거라고. 어? 신고충 새끼들 때문에. 빵모는 너네 신고를 안 해봐. 얼마나 좋았어. 야동 보면서 히덕거리고 지금 시간에 식공방송 보면서 바지 쓱 내리면서 오른손으로 잡고 오면서 아래 위로 흔들면서 그렇게 방송 보고 있겠지. 지금 새벽 4시 32분에 야동 방송 존나 많으면서 어? 취향 찾으러 가면서 일본 방제 그다음에 뭐 서양 방제 한국 방제 코리아 방제 뭐 중국 방제 차이나 방제 그런 거 보겠지. 선비는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뭐 선비다 선비다 개짓거리 헛소리 까지 마세요. 뽀드로 처맞기 싫으면 예? 살아있는 화석. 제가 아프리카 여러분들 지금 나보다 아프리카 많이 한 사람 지금 나보다 아프리카 많이 한 사람 지금 빚진 중에 아무도 없어. 나는 아프리카 W 시절 때부터 했어요. W 시절 때 사람 다 뒤지거나 영등나거나 아프리카 접었거나 떠났어요. 예? 나만 살아있다고요. 내가 아프리카에 어떻게 보면 제일 아프리카를 생각하고 제일 아프리카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갔던 존재야. 내가 제일 잘 알아. 막말로 소수길 대표님 제 후배예요. 소수길 대표님 있기 전에 다른 사람이 있었죠. 그때부터 저는 있었어요. 결론은 케빈 내 후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내가 아프리카 TV 뭐 소수길 대표님보다 내가 선배야 선배. 내가 도굴 했는데 맞잖아. 나 W 시절 때부터 했다니까. 에이, 뭐, 케빈님을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개소리 하고 있어. 아, 수치 불면 그만해 가라 그래, 미친 새끼야! 나가, 이 쓰레기 새끼야! 미친 새끼가 그냥 우먼 들으면 되지, 뭔. 내가 뭐 씨발 소리 받아야 미친 새끼야 해달라 그러면 해주게? 그냥 씨발 유튜브가 찾아보는 줄 아는 거지 뭘 자꾸 불러달라고 지랄이야. 대단 나이 잘난다 힘들다. 일단 여러분들 저 12시에 일어날게요. 나 진짜 자야 돼 내일 방송하려면. 나 진짜 오늘 했고 나 지금 24시간 까였다 지금. 도식이 인정? 인정할 거 인정해라. 여러분들 저도 살아야 됩니다. 인정? 결론은 뭔지 아세요? 바로 기운이 따라갈게요. 택배 컨텐츠 갑니다. 그 컨텐츠 좋더라고요. 어차피 아프리카 컨텐츠는 다 돌고 돌려먹기예요. 기운이 그킥 받는 거 일단 현찰 대회 100만 원 뽑아올게요. 현찰 100만 원. 네, 말도 안 되는 거 하시면 바로 고소할게요. 뭐 진짜 빈상가 보냈는데 킥으로 15,000원 보냈다. 그러면 바로 고소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진짜 뭐 음식을 보낸다. 다 1분 컷 할게요. 아, 5분 컷 할게요. 음식 보내주면. 100만 원 현찰 뽑고 여러분들 선물 보내주시면 그걸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이런 말 하면 또 기운이 따라한다 그럴 것 같은데. 아이씨. 나 그런 소리 진짜 누구 따라한다 이런 거 진짜 싫거든. 아, 존나 싫어. 그런 거.
현수막 내려야지. 근데 나도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피는 거예요. 나 항상 말하잖아. 나는 지금 말보로 골드 피고 싶은데 SL 체인지 이거 1mm짜리 이거는 별로 안 독하더라고. 나 솔직히 말보로 골드 폈을 때 진짜 한갑 피면 다음날 목 쉬었는데 1mm 피니까 좀 낫더라고요. 이거 1mm는 별로 안 독해 가지고 목에 무리가 없어. 내일은 여러분들 일단 뭐 막무님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컨텐츠 하고 그 다음에 ASMR 하고 컨텐츠는 딱두 개. ASMR 그 다음에 10시 하는 컨텐츠 하고 그 전에는 좀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그게 가장 꿀잼인 것 같아. 아 내가 새벽만 되면 예민해져 얘들아 미안하다. 새벽만 되면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잠이 오면. 원래 잠이 오면 사람이 민감해지잖아. 어쩔 수가 없어. 언니들이 뭐 그리고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나 같은 경우에는 역캠 살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거의 다 역캠 앞방들 보면 거의 다막 찌쩍거리고 성드립하고 그다음에 막 이제 옹혈갑 잡으면서 그래야 꿀잼인데 나는 일단 한계가 일단 수갑이 채워졌어. 찌쩍거리는 거 못해 솔직히. 해도 애들이 진실성 있게 안 받아들여. 왜냐면 어차피 애들이 막저 새끼 지랄하고 있네 또이 극강했네 이 생각 하기 때문에 교론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쪼꼬붕 뭐그 새끼는 내가 꼭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뭐 자꾸 뭐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제가 3편에 이제 장착돼 있던데 그 새끼 나 고소할게요 진짜. 아, 짬나가지고 새끼 도라이예요. 아니 나는 그런 짓을 안 했는데 그 새끼가 뭐 진짜 실화처럼 써놨다니까. 그것도 아니 진짜 뭐 하루 이틀이면 걔는 가능하겠는데 아니 뭐 씨발 뭐 6개월 동안 그거를 계속 적고 있어 걔 사이코패스 같은 새끼. 어? 6개월째 그거를 적고 있다니까? 그것도 내 편만 하는 게 아니라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 해가지고, 종합별로 드라마 뭐, 씨발, 1편, 2편, 3편, 4편 나누는 것도 아니고, 어? 아니, 뭐, 대본을 써놨다니까, 그 새끼? 그건 정신병이야, 얘들아. 하루 이틀은 귀여움이고, 뭐, 일주일까지 하면 그거는 이제 관종이고, 한달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어? 무서운 새끼야, 무서운 새끼, 그 새끼. 대단한 새끼, 여러분들. 그거 진짜 박수 쳐줘야 돼요, 그거는. 어? 아주 대단한 새끼야, 그 새끼. 일단, 대단한 새끼 때문에 제가 대단한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로 제가 뭐 입고서 제가 자주 하는데 나도 이번에 체육대회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많아요 여러분들. 고소는 한 번씩은 해줘야 필요성을 느껴. 응? 아 만약에 개보자가 압박하자 그러면 바로 압박합니다. 바로 제가 섭외비 30만 원 드릴게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왜 그런지 물어보고나 싶어 진짜로. 어? 그 새끼 말이 왜다 개구라인 줄 알아? 일단 나는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잖아. 내 글이 개구라기 때문에 다른 글도 다 개구라야. 인정? 맞잖아. 난 떳떳해요. 야, 너네들이 생각을 해봐. 나처럼 씨발 뭐 진짜 깨끗한 BJ 있어? 어? 나는 뭐 앞에서 뭐 계절 이렇게 하면서 뭐, 씨발, 방댕이 이쁘시네요. 와우, 김호태 미드 꾸. 담아서 쳐다보면서 뭐 이렇게 뭐 진짜 변태처럼 쳐다보긴 하지만 방송 끝나잖아요? 아, 제가 뭐 무례했나요? 아, 죄송합니다. 기분 나빴으면 정말 죄송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꼭 방송 집에 가서 키세요.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예, 네, 조심하세요. 바로 이래요, 저. 진짜로. 역캠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랑 방송했던 뭐 서윤이나 뭐 오늘 했던 사탕님이나 뭐 슬이나 다 물어봐. 나는 다 그래. 나 눈도 안 마주쳐. 바로 보내. 어? 만약에 내가 이제 유부남이 아니면 뭐술 한잔 하실래요? 하면서 했겠지. 그말 진심이었습니다. 연락처라도 계속 연락해도 될까요? 밤마다 외롭네요.
했겠지.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나처럼 안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어? 나는 진짜 깨끗한 새끼야, 얘들아. 근데 사탄님은 이쁘긴 하더라, 진짜. 근데 그 얼굴에 막 성격까지 뭐 이제 케어하라고 그랬으면 이거는 뭐 진짜 그거는 만인의 여자들한테 두드려 맞아야지. 모든 걸다 가진 여자지. 맞잖아, 얘들아. 컨텐츠로 페이크 택시 조지자. 그거 연보성이 안 돼요, 연보성이. 연보성이 안 돼요. 새끼는 뭐 개소리 짓거리고 있냐? 최고야, 요즘 너 합방 때 너무 식상한 인물만 나오던데. 야, 이개 도라이, 도라이, 드로이, 상도라이, 베스 도라이, 병신 도라이 새끼야. 어? 그냥 내가 똑같이 비유를 해줄게. 병신 새끼야. 너 공중파에 아무도 모르는 일반인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나와야 재밌는 거야. 이 돌대가리 같은 새끼야. 이 머저리 같은 새끼야. 이 병신이, 이 돌대가리 초조 같은 새끼야. 공중파에 이 새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개들이 치면 그 재밌을 것 같아? 어? 뭐든지 어그로 끌리거나, 어?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합방을 해야 시청자 수를 찍히는 거 그러는 거야. 아무리 재밌더라 그래도 500달이, 1000달이 보면 그걸 누가 재밌는 방송이라 그래. 어? 막말로 이 새끼야! 영화 씨발 아무리 재밌다 그래도, 어? 100명 예매하고 그러면 씨발 감독이 뭐 웃으면서, 아, 씨발 재밌었네. 그래도 예매 안 돼도 재밌었다면서 씨발 손가락 흔들면서 인질 안할것 같아? 중요한 거는 시청자 수고 중요한 거는 예매율이고 어떻게든 상업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게 최고야, 이 돌대가리 같은 새끼야. 미친 새끼인가? 나도 이 새끼야, 신선한 사람 뭐 하고 싶지. 근데 아프리카 생태계가 그런 거를 못 받아줘, 방송이라는 게. 어? 내가 뭐 비유한 거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 초졸비야. 아가야, 그럼 내가 이 새끼야, 야, 이 무직한 새끼야, 그럼 무직한 사람 비하하는 거냐? 어? 내가 그때 기초수 그거 발언한 건내 잘못이 맞아. 근데 내 상식적인 윤리상에서는 초졸, 뭐 초졸 새끼야. 그거는 비하가 아니야. 어? 그거는 너를 비한 거야, 너를 비하. 너 이름은 모르겠지만, 너. 너를 비한 거야. 어? 꼬우면 고소를 해, 개인적으로. 나 도망 안 해요, 여러분. 도망이 그만하세요. 아, 잠시만. 나 진짜 잠 오면 자게. 노가리 쪽 가다가. 동감한 건 해야죠. 유치원 다녀요, 여러분들. 연지. 29일 날 연지 학부모 소풍 가요. 29일. 가면 이제 나다 알아오겠지. 왜냐면 지금 연지 때 나이 나으신 분들은 거의 다 20대야, 20대. 30대는 거의 없어. 진짜 웬만해서는. 가면 다 알아보겠지. 가야지, 얘들아. 나는 여러분들, 아니, 내가 왜 창피해? 내가 왜 창피하냐고.
내가 망신이고 내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새끼들이 더 창피한 새끼들이야. 어? 막말로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 난 내가 제일 잘하는 역량을 위해서 최고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는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 새끼 직업도 창피한 거고 다 망신이야. 어? 나는 방송인이에요, 여러분들. 방송을 위해서 난 모든 걸 해야 돼. 막말로 고추 가서 고추 까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면. 하지만 고추는 못 가지. 영등 먹으니까. 어, 막말로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막 이제 쌈바 춤추면서 고추 깠었겠죠. 거기는 워낙 또 이제 선비 기질이 없으니까. 어? 미국에도 팝콘TV 있을 거 아니야? 팝콘TV 같은 거. 고추 까고 바지 벗고 막 타테스 주면서 뭐 헤드뱅잉 주고 그러면서 막, 어? 했겠지. 근데 한국은 그런 문화를 못 받아들여. 플레이어 벵거골라라고요? 오케이. 다이. 아, 저는 몸이 못 찾아가요. 왜냐하면 저 학교를 초등학교 때 덕두 초등학교 나왔고 중학교 때는 대조 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 때는 대강공고 그다음 성진 중고등학교 나왔는데 저는 지금 뭐 졸업하거나 선생님 한 번도 찾아뵌 적이 없어요. 안 돼, 안 돼. 동부산대학교 괜찮죠, 여러분들? 대학교가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한? 아, 지랄하지 마세요, 형님. 막말로, 아, 형님. 저 형님 못 믿습니다. 만약에, 신방계 미션 진짜 하신다. 저 내일 바로 알아봅니다. 내일 바로 알아볼게요. 아, 진짜로. 바로 갈게요. 이게, 보니까 얘들아, 뭐 해외여행 가려면 내가 지금 나이 때는 못 가. 만 28세 되면 국방부 법으로 해외를 못 나가요. 근데 그런 게 있대. 재산 포기각서를 쓰고 나가면 되는 경우가 있대요. 이거 사실입니까? 재산 포기각서를 쓰면 만약에 안 돌아온다. 만약에 군대 때문에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대. 근데 재산 포기각서를 쓰면 여행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대요. 맞아요. 이게 실합니까? 근데 난 재산이 없는데요. 2호 아, 2호선 성남행은 봉남이니 미쁘니게 별풍선 281개 승무. 감사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봉남이니 감사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쁘니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이쁘니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형님 만약에 10만 개 쏘잖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목숨 담보로 내놓고, 저 바로 정글 들어갑니다. 정글에서 일가 갈게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근데 정글은 와이파이가 안 터지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녹화 방송 딸게요. 아, 진짜로요. 철구 그리스 갈게요. 철 그리스. 아,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창한계 만들고 이제 원시인 같이 창한계 들고 바로 갈게요. 하루 생존하는 거 녹화 방송 찍을게요. 아, 진짜로 거짓말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 잘 때마다 나 그런 거 많이 봐요. 베어 그릴스 막 이제 생존하는 거뭐뱀 뜯어먹고 그런 거난 봤어.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생각을 했던 게아 저거 진짜 신박하다. 와, 과연 저 베어 그릴스는 저게 진짜 재밌거나 아니면 무슨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걸까? 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베어 그릴스는 진짜예요, 진짜. 걔는 내가 볼 때는 뭐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걔는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이야. 안 즐기면 그런 걸할 수가 없어. 왜냐면 뒤지는 경우도 진짜 많이 봤어요. 막 뒤질 뻔한 막 경우, 막 기차 오고 막그 기차길 달리고 막 어느 정도 막 이제 섹션은 있겠지, 섹션. 어?
근데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진짜 프로야, 프로. 나 근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거 영상 보면서. 아, 나도 저기서 한번 생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거막난 얘들아 그런 생각 나도 저런 정글 가면 진짜 재밌겠다 뭔가 오금지를 것 같고 막 그래 요즘 막 해외에서 유행하는 거 그런 거 진짜 높이 가가지고 막 꼴값 든다고 핸드폰 들고 막 이지당하고 막 옥상 뭐 진짜 뭐 상공 막 200m에서 막 올라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도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이지당하는 사람들 진짜 외국에서 유명하는 거 그러다가 거의 미국에서는 죽는 사람들 허다하다며 어그 영상으로 봐도 막 진짜 손발 떨리고 막 그러잖아. 난 그런 거 보면서, 와, 난 진짜 미국인들이 진짜 대단하다. 서양인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로. 막말로 그거 한국에서 한다 그래봐. 어? 미친 새끼라 그러지, 그거. 맞잖아. 와, 근데 멋있어, 진짜. 아, 진짜로. 나는 러시아 여러분들 이번에 살인 게임 뭐 이런 거한거 있죠. 뭐 강간허용 되고 그다음에 뭐 살인허용 되고 그렇지만 뭐 법은 뭐뭐뭐 법은 밖에 하나 그 모르겠는데 뭐 이번에 뭐 러시아에서 그거 주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난리난 거 있어요. 페북에 떠가지고 살인 게임이라고 뭐뭐 30일 동안 생존을 하면 뭐 몇십억을 주네 뭐 그거 있어. 허거 게임 같이 영화. 그게 있는데 솔직히 나 그거 나갈라 그랬거든요. 나 한번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내 신청을 했어 신청을 했어 여러분들 아 진짜 그거 신청 받는 게 있었어 아 진짜로 나는 그거 신청해보고 그것도 신청해봤어요 그 미국에 다 밟으면 1억인가 10억 형님 주는 거 입장님 100개 안기 그것도 후기. 신청했어요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형님이 시다니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아, 백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엇박. 아, 괜찮죠? 생존하는 거. 엇박도 얘가 존나 착하더만. 나 솔직히 엇박이 예전에 막 이제 조폭망이라 그러고 뭐 조폭 탈출기 뭐 이러면서 방송하고 막 허세 잡을 때 뭐. 예전에 그런 목소리 톤이 아니었어. 엇박이가. 예전에 막, 아이, 씨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제가 이렇게 올 조복이었는데, 예,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원래 이런 목소리 톤이었어요, 빠이가. 아, 진짜로 첫 방송한 거 보세요. 원래 이런 목소리였어요. 근데 존나 호감상으로 변한 거야, 지금 빠이가. 호감상으로 진짜 변한 거예요. 아, 착하더라, 얘가. 인간, 여러분은 다 그래. 조폭이라고 나쁜 게 없어. 다들 밥 벌어먹고 살고, 막 이제 직업도 못 찾고 힘드니까, 어떻게 막 조폭된 케이스고 진짜 나쁜 사람이 조폭된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조폭들이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 더 많아. 어? 다들 어떻게 보면 돈 벌려고 막 그러는 거지. 왜? 맞다니까. 너네 뭐 조폭 못 봤잖아. 내 주위에 조폭 형들 얼마나 많은데. 야, 막말로 시청자들이 나를 괜히 못 건드냐? 나한테 팬 존나 많아요. 나갔으면 벌써 씨발 시청자들이 뭐 떼거지로 와가지고 나 또들어 패고 눈탱이 반탱이 되면서 병원에 실려갔겠지. 왜못 올까? 내 인맥 자체가 이제 조폭들에 연관된 사람이 굉장히 많어. 고라예요. 뭘 조폭비야? 아니 내가 봤던 조폭들은 그렇다고. 아, 호랑비님 300개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히리. 아, 뭐가 조폭 미화야? 미친 새끼야. 이게 왜 조폭 미화인데?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아는 친구들도 조폭된 케이스가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거지 제가 뭐 조폭을 미화하고 뭐 조폭은 다 착하다 뭐어 잘한 짓 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조폭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말한 거지 조폭은 뭐아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말을 들려 쓸것 같았으면 일단 사죄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 300개 감사합니다. 아, 300개 고맙습니다. 300개 고맙습니다. 와, 우리 보람짱님 팬그룹까지 300개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야, 이 새끼야. 아, 뭐, 자꾸 뭐, 그니까, 조폭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다, 이거지. 뭔, 조폭을 내가 다 착하다 그랬냐. 아, 말을 안, 나 말 안 할게, 그러면. 선비충도 존나 많어, 진짜. 짜증나게. 아니, 내가 뭐, 조폭을 뭐, 다 착하다고 그런 것도 착한 사람이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조폭들은 여러분들 뭐 성전 방해하거나 돈 뜯거나 삥 뜯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이제 형님 뭐 시다만 하면 담배 사주고 막 이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좀 잘못하시는 게 요즘 막 업장 가가지고 뭐 삥 뜯고 이제 그런 조폭들은 거의 없어요. 아 진짜 막 진짜 그거는 뭐 진짜 허다해야 뭐 진짜 한두 번이야. 그런 거 없어 요즘에는. 자, 왜냐면 경찰 신고하면 바로 잡혀. 예전에 범죄아의 전쟁 봤어? 아, 그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이제 불행합니다. 아, 자꾸 지랄하는 사람들. 아, 어이가 없네. 아, 음주 아니야. 얘들아, 나 일단 잡게. 아,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나 이제 자야 돼. 아. 아, 나 힘들다, 이제. 나 이제 잡게, 여러분들. 11시 이상 할게, 오전. 아, 오줌 한번 싸입고.
여러분도 빨리 자세요, 여러분들. 아, 좀. 야, 쌩아, 10개로 맞춰놔라, 전자계지. 신하인 키라님 아, 우리 시국 키라님 백구이 감사드립니다. 아, 백구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읒.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국에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와, 우리 또 아레테님께서. 스팀 내용입니다. 아, 백기 고맙습니다. 설구야, 달자, 빨간색 하트. 아, 고맙습니다. 백기 고맙습니다. 우리 아레테 누님.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창구랑 100개 사줬다고? 아, 좀 자자 얘들아. 신하인 고객님 별 12개 히리 잘 자라. 아, 고대형이 곧바리. 감사합니다. 아, 우리 고대형님 고맙습니다. 고파리게,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잘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흑수저님 119개 안기못. 와, 흑수저님 119개 감사드립니다. 진짜. 새끼 시바 새끼다. 인정 어인정 안기못인. 아, 고맙습니다. 11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다. 아, 좀 잘게요, 여러분.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흑수저님 100개 안기모띠. 와, 100개! 일어나게 새끼야.